북한군 수탄으로 북한 당국이 증사품을 바치는 일에 군인들이 희생되는 사건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이 구독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보답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구독자 수가 계속 오르면서 무게감이 좀 나더라고요. 아, 어깨가 무겁구나. 방송 잘해야겠구나. 한마디 한마디 정말 이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가 더 알려드릴까라는 생각으로 많이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댓글, 좋아요 남겨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녀간 흔적을 남겨주신 거잖아요. 나중에 시청하신 분들도 다녀간 흔적, 네, 아무것도 좋으니까 나 이렇게 다녀갑니다 라는 흔적 한마디라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면서 구독도 좋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영상 하나하나에 담겨진 내용들이 북한 관련 정보들에 상당히 많은 이슈들과 북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예, 시청해 주신 후에 꼭 다녀간 흔적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시간에는 200km 멧돼지와 북한군 사관장의 결투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목을 보시고 상당히 궁금하시죠? 네, 이 사건들은 북한군 안에서 만연하게 벌어지는 한 사례뿐 아니라 여러 사례가 많은데 그 사례 중에 한 사건을 조명으로 해서 북한 내부의 실정을 알려드리는 방송입니다. 북한 내부의 상부를 위한 충성 경쟁의 희생자들은 여지없이 북한 군인들입니다. 그런 북한군이 해마다 설날이라든가 김정일 생일이라든가 김일성 생일 그리고 당창건 뭐 이런 국가 명절을 맞으면서 부대의 성과를 올려서 치아받으려고 온갖 뇌물을 다 꼬입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뇌물들은 김정일 만수무강을 위한 뭐 충성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기쁨과 만족을 드린다는 취지의 아부 있겠죠. 각 부대들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뭐 산삼, 그리고 해물, 뭐 농작물, 약초라던가 송이버섯, 그리고 사향, 곰열, 일명 웅담이라고 하죠. 그리고 곰발통, 곰발바닥을 곰발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연산청, 꿀입니다. 그리고 호랑이 등 진귀한 상품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몇 달 전부터 전문 뭐 구입조나 사냥조를 편성해서 파견합니다. 동해안과 서해안에서는 해군들이 대체로 해구신, 예, 물개 생식기라고 하죠. 이것까지 선물을 하는데 실제 물개 가죽이라던가 이런 해구신을 실제 그 구입을 위해서 실탄을 많이 쓴다. 이런 강연자들의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수로 간첩 사건 제가 영상 올린 거 있죠. 거기에서도 그 물개가 그래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발견했을 때 그 물개를 사살을 하겠다고 날치던 그 남성 군인들, 그 물개를 사격을 해서 쏴 맞추게 되면 만약 물개이면 이걸 중앙당에 선물로 보내서 그것도 성과고, 간첩이면 오히려 중대에 간첩을 잡아서 성과고, 일거양득인데 왜 못 쏘게 하냐 그러면서 그때 당시 중대장하고 싸웠던 사건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이 문제가 살짝 언급됩니다. 그래서 해안경비대하고 해군들이 특히 이런 물개잡이라던가 이러한 고래 이런 걸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당시 구군단 정치원이 제 결혼식 때, 양아버지가 당시 구군단 사단 정치원이었으니까 제 결혼식 때 고래고기를 선물로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털 나서 처음으로 북한에서 그때 당시 고래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간부들에게 이런 게 다 뇌물로 올라갑니다. 그 뇌물로 올라가는 것이 또 아래로 또 치아로 지들이 또 생색내기로 또 조금씩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진귀한 상품 구입 또는 바로 이런 데 활용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한번 올려보내기에는 그 사람 앞길에는 뭐 입당이라던가 군사대학이라던가 아니면 김일성대학 추천이라던가 사회대학 추천 많은 것이 쫙 열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진귀품을 구입하기 위해 부대 내에 조격수라던가 그리고 충성심이 상당히 높은데 입이 상당히 무거운 지휘관들로 구성을 해서 한 3명 내지 4명, 5명 조의 이러한 사냥조를 묶어가지고 사냥하러 내보냅니다. 이건 철저한 비밀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당시 뭐 구군단 어느 부대라고는 제일 말 안 하겠습니다. 북한 그 안에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부대에서도 감호봉에 이런 사냥조를 보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호봉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해발이 높고 거기에서 온천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안에 사냥이 상당히 그 짐승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냥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냥조 선발을 명중률이 상당히 높은 사격수들하고 그리고 입이 무거운 충성심이 높은 이러한 지휘관들로 해서 꼭 구성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사건은 바로 이러한 사냥조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1990년대 강원도 한 산골에 파견된 이러한 사냥조가 있었는데 당시 지금 한 5명으로 제가 구성된 걸로 보입니다. 편성된 이 사냥조는 100kg 이상의 곰을 잡아서 그 신선한 발통하고 쓸개를 구입하는데 일주일 동안 산을 헤맸다고 합니다. 네, 이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활동하고 밤에 활동을 안 하니까 곰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짐승들은 대체로 야간에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곰 발자국만을 찾아 헤매다가 한 이틀 만에 지금 발자국을 발견했는데 곰 발자국을 발견하고 그 주변에 지금 매복을 했대요. 매복을 했는데 그 매복한 장소에 이틀 만에 뭐가 나타나냐. 멧돼지가 한 200kg 되는 멧돼지가 새끼 여러 마리를 거느리고 나타났답니다. 이틀 동안 잠복을 하면서 심심하던 차에 손에 실탄이 있지. 야, 기세등등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곰을 안 잡고 이 멧돼지를 쏴버린 거예요. 근데는 이 멧돼지 몸통이 한 200kg 되는 어마어마한 멧돼지가 3명이서 3발씩 쐈는데 9발을 맞았는데 쓰러앉고 이들을 향해서 들이치운 겁니다. 결국은 멧돼지가 그 총을 맞고도 새끼들을 거느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는데 그 도망친 방향으로 해서 결국 사냥개를 풀었고 이들이 곰을 잡기 위해서 사냥개도 함께 대동했고 걷더라고요. 사냥개를 풀고 그 앞쪽으로 해서 사관장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뛰쳐갔습니다. 뛰쳐갔는데 뛰쳐가던 그들이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다시 겁먹고 돌아옵니다. 사냥개 주인이 이걸 딱 보고 아 곰이 멧돼지가 다시 이들을 추격한다는 거 알고 바로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 나머지 일행들 보고 100% 빨리 나무 위에 올라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조 전원이 지금 나무 위에 다 올라갔는데 앤 뒷공문에서 쫓아 늦게 뛰어오던 사관장이 올라간 나무가 하필이면 약하고 좀 낮은 나무였답니다. 다른 그 대원들은 올라간 나무가 지금 다 굵고 조금 높은 나무였나 보더라고요. 근데 멧돼지가 바로 이 사관장이 올라간 나무를 들이받은 겁니다. 결국은 사관장이 그 나무에서 이 나무가 휘청하면서 발이 그 나무에 끼어가지고 깍으로 매달리게 됐답니다. 멧돼지는 그대로 사관장 머리와 몸통, 위에 몸통을 그 자리에서 다 먹어치웠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상황을 빤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멧돼지를 사살하고 싶었는데 무게를 지금 다 밑에다 내려놓고 몸만 집어 올라간 겁니다.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으면. 당시 사관장이 먹히는 걸 이들이 그대로 지켜보면서 덜덜 떨면서 멧돼지가 가기를 기다렸고 그 자리에서 그래도 다행히도 무전기를 몸에 휴대하고 있던 군인이 무전기로 부대에다가 이런 사건이 발생됐다. 구조 요청을 했답니다. 결국은 부대에서 소규모의 인원 한 10명가량의 구조대가 다시 투입이 됐고 그 구조대가 왔을 때에는 나무에 매달린 시체는 이미 상반신은 없고 하반신만 있는 상태고 나머지 그 나무 올라갔던 그 3명 같은 경우에는 정신혼이 나가가지고 말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당시 구조대는 이
그 사건 현장에서 피가 흘린, 멧돼지가 이미 총을 맞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쳤답니다. 그래서 피 흘린 자국을 따라서 한 8시간 동안 밤새 헤매다가 그 멧돼지 있는 사건 현장에 도착을 했고, 멧돼지는 보니까 이미 그 피를 흘린 상태에서 쓰러져 있는데 아직 숨은 붙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구조대원들이 쓰러진 멧돼지를 향해 총을 쏴서 끝내 멧돼지를 사살하고, 시신 나무에 매달린 시신을 한쪽으로 처리하고 정신나간 3명을 다시 한자리에 모여놓고 조금 안정을 취하게 해준 다음에 밤에 내려가자니까 이 큰 멧돼지 한 200kg가 넘는 이 멧돼지를 움직일 재간이 없더래요. 그래서 결국 그날 밤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멧돼지를 다음날 아침에 각을 뜯어서 수레에 담아서 그리고 부대로 이송을 해서 그 멧돼지를 사단하고 군단에 올려보냈답니다. 근데 이걸 올려보낼 때 이 시신 처리한 구조대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야 우리 그 개고생을 하고 야 멧돼지 다리 한쪽도 못 먹겠니 이러고서 다리 한쪽을 뜯어서 남겨놓고 나머지를 올려보냈나 보더라고요. 근데 사단에서 지시가 내려와 여기는 뭐라고 지시 내려왔냐. 야 사람 먹은 짐승이다. 사람 먹은 짐승은 먹으면 같이 정신병자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북한 군 안에 이 소리가 상당히 많이 돌았습니다. 사람을 먹은 짐승을 먹게 되면 같이 뭐 정신병자 된다. 그래서 사람을 물은 개도 미친 개이기 때문에 사람을 물은 미친 개이기 때문에 그런 개는 잡아먹으면 같이 미친다라고 그때 북한 안에서 엄청나게 이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당시 이 사람들도 이 말을 거지 듣고서는 그 멧돼지 고기를 결국 사람을 먹은 고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짐승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래서 다시 올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올려보냈더니 그 돼지고기가 그 멧돼지가 올라간 그날 사단 지휘부, 사단장부터 해서 간부들은 완전히 대파티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죽은 사관장의 최후를 본 이 세 명, 사냥조 세 명은 나중에 끝내 다 정신병자가 돼서 그 후에 감정 명령서를 받고 그리고 제대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죽은 군인의 고향집에는 조국보위 임무 중 영예롭게 전사함이라는 전사증이 보내졌을 뿐 아무런 조치가 더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순 후에 또다시 사냥조는 계속 파견이 됐고 함께 나간 사냥조 대원이 다리를 따먹는 모습을 검으로 오인해서 머리를 명중시켜 즉사시키는 이런 사건들이 그 후에도 계속 발생됐습니다. 북한군 실탄으로 북한 당국이 증상품을 바치는 일에 군인들이 희생되는 사건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연 자료에는 군인들이 실탄으로 자강도, 강원도, 양황에도 등지에서 짐승 사냥에 혈안이 되고 있다면서 당시 우리 부대 강연 자료에 이 사건들이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다르더라고요. 이러한 진실들이 결국 탈북한 탈북 군인들 통해서 다 밝혀지죠. 당시 저희 부대에도 이러한 짐승 사냥에 관련돼서 자강도 있는 군인들은 군무 기간에 군무 태만으로 해서 국경경비대에서 이러한 자강도 산골에서도 호랑이 잡이라던가 이러한 노루 잡이, 사냥, 뭐 사슴 잡이, 뭐 곰 잡이 이런 산 짐승 잡이에 군인들이 혈안이 돼 있다라는 강연을 우리는 상당히 그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한 강연의 진실이 실제는 진상품을 바치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되는 건데 실제 강연 자료에는 또 그들이 불법을 저지른다 라고 강연 자료에는 나온다는 거죠. 나중에 통일이 되거나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 자신들이 그런 진상품에 의해서 동원이 됐는데 이것이 나중에 다른 부대들에는 그 부대는 안 갑니다. 그 내용이. 어이없죠. 그러면 함경도 사례는 이제 강원도 자강도에 나가고 강원도와 자강도 황해도 사례는 또 함경도에 오고 북한군을 이런 식으로 기만합니다. 오늘 방송 시간에는 북한 안에서 희생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또 실제 그런데 동원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희생들이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기만된 사실로 거짓으로 전달이 되는지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가슴치고 통곡할까요? 그러나 북한군 안에서의 모든 사고에 일어난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가족들에게 다 비밀로 하고 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고로 죽었는지는
알려주지도 않는 것이 북한군 현실이라는 겁니다. 200km 멧돼지와 사관장의 결투 방송,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충성!